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31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5월 28일 상한가 급등주 같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한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6종목 정도가 나왔는데, 에코프로 HN, 이거는 회사가 분할을 한 다음에 재생장한 첫날인데, 실제적으로 거의 점상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건드리질 못할 종목이었고요. 남양유형 역시 한행컴퍼니로 경영권 매각을 하면서 거의 점상에서 시작을 했고, 이거는 뭐 살짝 무너지긴 했지만 거의 건드릴 수 없는 상황. SMCLC는 어제 말씀드렸죠. SM 지분 매각설 때문에 SM그룹주들이 전부 다 움직임 나왔는데, 아침에 움직임이 없다가 오후에 갑자기 뉴스 뜨면서 갑자기 상한가를 갖고 SMCLC, SM라이프 디자인, SM까지 전부 다 움직임이 좋았던 하루였고요. 자, 최근의 특징. 자, 스펙. 자, 삼성 4호, 신형 6호, 하이제 6호, 하이 스펙 6호, 이런 종목, 전부 다 스펙 종목인데, 최근에 스펙들이 엄청나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대부분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물 매매를 한 걸 보면, 지금 보시면 매수에서 4번 정도, 매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번 정도 수익이 났는데, 지금 보시면 사드 신호에 따라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이 수익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다는 얘기는 적당히 올라가고 적당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은 오늘 갭으로 떠서 살짝 밀렸다가 고점 찍고 다시 올라오는 전형적인 패턴이었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움직임이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최저점과 최고점 사이의 움직임이, 고가가 지금 2.70, 저가가 7.70이군요. 7.70, 3.65. 한 4피 정도뿐이 안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4피 정도뿐이 안 움직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움직임이 약했다는 얘기고요. 자, 시작을 하면서 시장은 밀렸다가 다시 반등 나오고요.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장 되면서부터 시장이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외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이 점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지금 시장은 엄청 올라왔다가 오후장에 금요일장 답게 마지막에 물량이 좀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움직임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상승세가 나왔죠. 0.73% 상승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0.35%.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움직임 나쁘지 않아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의 주도는 일반 종목이 아니라 스펙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5월 30일, 5월의 마지막 날 갭상승 예상 종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갭상승 예상 종목 중에 지금 보면 NH 스펙, 유진 스펙, 키움 스펙, 전부 다 스펙 종목이 움직임 나오고 있고, 내일 월요일날은 NH 스펙이 전부 다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찍어놓고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자, 종목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NH 스펙. 자, 시장의 움직임, 시장의 NH, 자, NH 스펙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거든요. 5개가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스펙부터, 17호 스펙부터 갑자기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자, 17호 스펙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좀 점진적으로 올라오다가 4% 정도 올라왔는데, 시간으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2480에서 시작을 해서 2530원까지 지금 상한가를 만들었죠. 그죠?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움직임이, 거래량이 실제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상한가를 만들 수 있고, 이걸로 해서 내일 갭상승이 꽤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이요. 그래서 NH 스펙 17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NH 스펙 17호.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네요. AHMC 제4호 스펙. HMC 스펙이 두 개가 있거든요. HMC 스펙 4호. 얘도 역시나 거래량이 없는 종목인데,
얘도 지금 상한가를 붙여버렸습니다. 얘도 엄청나게 강하게 붙어버렸네요. 지금 보면 얘가 훨씬 더 강하게 움직임 나오네요. HMC 제 4호 스펙, 그 다음에 HMC 제 5호 스펙, 5호 스펙도 지금, 5호 스펙은 오히려 야금야금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2000원에 움직임 나와서 계속 좀씩 움직임 나왔었는데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HMC 제 4호 스펙, 5호 스펙 둘 다 움직임이 좋습니다. 지금 HMC 제 5호 스펙 같은 경우는 5%, 5.9%인가 6%니까 내일은 월요일이죠. 월요일 NH 스펙 17호, 그 다음에 HMC 제 4호 스펙, 이 두 종목이 대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물론 제일 대장은 뭐죠? 삼성 제 4호 스펙입니다. 예, 삼성 4호 스펙이죠. 삼성 제 4호 스펙. 맞나? 아닌가요? 예, 아닌가 보네요. 삼성 스펙 4호네요. 삼성 스펙. 자, 삼성 스펙 4호. 이런 이름도 하나 통일을 하나 못하나요? 자, 삼성 스펙 4호기 오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이 정도면 거래 정지되지 않나요? 거래 정지되는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얘가 대장이고요. 나머지 후발주들은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NH17호, 그 다음에 NH17호, 그 다음에 HMC 4호 스펙은 월요일날 아마 갭으로 떠서 꽤 세게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HMC 제4호 스펙은 예, 후발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H 스펙 19호, 뭐 철인 29호도 아니고 19호가 있대는데 NH 스펙 19호가 없는데요. 13호, 16호, 17호, 18호, 아 여기 있네요. 19호. 얘도 지금 얌전하게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는데 요것도 5% 상승을 했고 17호로 올라오면 19호도 같이 움직임 나오겠죠. 물론 이 중간에 있는 종목들도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얘네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H 스펙 16호. 자, NH 16호. 얘는 오늘 빠졌었는데 얘도 시간으로 4.5% 올랐습니다. 이거는 NH 스펙 17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6호. 그 다음에 유진 스펙 6호. 제 6호. 유진 스펙 6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계속 움직임 나오고 있죠. 전일 상갔던 종목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5% 움직임 나오는데 이것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키움 제 5호 스펙. 키움 제 5호 스펙 오늘도 움직임이 좋았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까지 갔다가 밀리긴 했지만 역시나 수급은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얘도 3% 이상 상승을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목. 지금 12종목이죠. 예, 10종목 중에서 7종목이 스펙입니다. 7종목이 스펙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I. 자, PPI는 오늘 움직임이 약했거든요. 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혹시 시작하면서 상한가 붙지 않았나 보죠. 8110원이면 상한가인데 얘는 체제형 관련한 종목이죠. 체제형 관련한 종목으로 해가지고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체제형 관련한 종목은 LS네트워크가 대장이었는데 LS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맞죠? LS네트워크도 체제형이죠. 아, 얘는 이광재네요. 죄송합니다. 체제형은 PPI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왔고 지금 6% 정도 올라왔고요. 월요일날도 기대가 되긴 하는데 지금 7560부터 시작해서 7700원, 7800원까지 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좀 올려놓고 마감을 했는데 월요일날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일단조. 한일단조는 말씀드렸죠. 예, 미사일 관련한 종목,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관련한 종목으로 얘도 역시나 안 빠지고 오늘 또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5% 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80원,
3,080원에 움직임 나오고 있고, 요 정도에서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거래량이 확 줄은 걸 보면 월요일 날 요거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화콘택. 자, 주권 관련 사채권 취득 결정으로 해서 올라왔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신화콘택이 전환사채, 아, 전환사채를 갖다가 취득했다는 것 때문에, 취득했다는 거나 보네요. 그쵸? 그것 때문에 4.9% 올라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움직임이 없는 종목이고요. 내일 갭으로 뜬다고 해도 크게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신화콘택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월요일날 본다. 그러면은 일단 이 두 종목은 무조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눌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PPI. PPI는 지금 체제형 관련한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한일 단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스펙 관련한 종목은 대장이 어떻게 움직이냐, 즉 삼성 4호, 삼성 스펙 4호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나머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2021년 5월 28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올라온 종목에서 두 종목이 지금 빠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두 종목이 빠졌는데, 에코프로 HN 이란 종목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HN. 자, 에코프로 HN은 지금 회사가 지금 분할이 된 거고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HN이 같이 지금 회사 분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업 분할이 돼가지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갔다 빠졌는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거의 점상으로 올라왔죠. 그죠? 그냥 점상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따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게 움직임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 노출이 안 된 거고요. 거래량이 적어서. 남양유업. 자, 남양유업 오너가 지금 한인컴퍼니의 경영권을 매각했다는 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에 점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너 리스크가 컸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남양유업이 그 전에도 이게 움직임을 보면 뭔가 좀 냄새가 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번에 남양 불가리스 그 사태 때문에 아마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남양유업은 날아간 거다. 남양유업 뺏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너 일가가.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점상 갔는데 이거 좀 더 갈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삼성스펙. 스펙의 대장주. 삼성스펙 4호. 이건 삼성스펙 2호고요. 삼성스펙 4호. 자, 삼성스펙 4호. 하나, 둘, 셋, 넷, 다 5상이죠. 더 가겠죠? 어디서 따라올지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확 줄은 거 보면 더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삼성 스펙 때문에 지금 삼성 스펙 4호 때문에 삼성 스펙 2호, 신형 스펙, 하이 스펙 뭐 등등등, 하나머스 등등등, 유진 스펙 등등등 전부 다 스펙들이 난리가 치고 있습니다. 그 삼성 스펙이 대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신형 스펙 6호. 자, 신형 스펙. 자, 신형 스펙은 6호가 있는데, 6호 오늘 26%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간으로 상한가 같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신형 스펙도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형 스펙은 오히려 4,000원에서 시작해서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이 제 6호 스펙. 하이 스펙은 상한가 간 종목이고요. 오늘도 다시 상한가를 갔죠. 지금 6호 스펙입니다. 계속 움직임 나오고 있고 상한가 계속 가고 있고요. 신형 스펙 제 6호도 상한가였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지금 하이 스펙 6호까지 상한가로 계속 가고 있고요. 자, 오늘 하나머스도 많이 올라왔죠. 하나머스 같은 경우도, 하나머스 7호 스펙 같은 경우도 계속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얌전하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갑자기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지금 상승세가 타고 있는데, 꾸준하게 움직임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나머스 스펙도 장중에 움직임을 보면 쉽지는 않아요. 올라왔다가 팍 뺐다가 올라왔다 뺐다가 했지만 결국에는 장 끝날 때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자, 그러면 신형 스펙 6호가 상한가를 갔으니까 신형 스펙 5호도 같이 보셔야겠죠. 자, 신형 스펙. 자, 신형 스펙 5호도 마찬가지. 신형 스펙 6호랑 거의 같이 움직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도 역시나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진 스펙 6호.
자, 유진 스펙도 지금 계속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상승세가 만만치 않아요. 계속 움직임 나와. 여태까지 계속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모든 스펙주들이 다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올라올진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무너지는 순간, 그때는 아주 살벌한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종목, 여기까지네요. 스펙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종목을 한번 보죠. SMCNC. 자, SMCNC는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오전에는 진짜 움직임이 없었어요. 지금 SMCNC가 내일 갈 것이다, 내일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움직임이 없다가 지금 여기 몇 시에요? 아, 10시인가요? 오전에 갑자기 뉴스가 한번 뜨더니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까지 그냥 붙어버렸고요. 순간적으로 상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 저점이 얼마예요? 저가가 쫙 5% 정도 빠졌다가 상을 다시 했는데, 얘가 움직임 나오면서 같이 움직임 나왔던 거 다시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SM라이프 디자인, 저희 방에서는 여기서 매매를 했죠. 저희 방에서는 여기서 매매를 해서 SM라이프 디자인 SMCNC 후발주로 보시라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 수익을 먹었습니다. SMCNC 움직일 때 제가 소리를 지었죠. SMCNC, SM라이프 디자인 같이 보시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M까지 움직임 나왔는데 SM은 약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후장에 무너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SM 최대지주, SM의 최대주 지분 매각설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건데, SMCNC는 너무 강력하게 올라와서 월요일날도 아마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제약. 자, 삼성제약은 이렇게 올라올지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삼성제약도 얌전하게 익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죠. 삼성제약은 저 리딩클럽에서 얼마에 매수를 했죠? 6,800원. 삼성제약은 6,800원. 아, 8,600원인가요? 어디 보자. 예, SMCNC 뉴스는 이거였어요. SMCNC는. 그죠? 요거. 제가 10시 22분에 드렸던 거고요. 삼성제약은 이건가요? 눈에 띄질 않네요. 아, 삼성제약. 8,600원에 매수를 했죠. 그래서 제가 매수를 신호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근데 치장암 치료제 리아벡스주의 임상 3상시험 결과를 갖다 6월 4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미국 종양학회에 공개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올라왔는데, 제가 이 뉴스를 드린 게 언제였냐면은 여기서 드렸어요. 여기서. 그리고 계속 지켜보시라고 그랬는데 이제야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화신. 화신은 자동차 부품 쪽이죠. 자동차 부품 쪽인데 장중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 수급 계속 들어와요. 물량 들어와요. 단타 치세요 라고 했던 종목이 바로 화신이었는데, 화신 같은 경우는 GM 공정 재가동 소식에 자동차 업종 수익 개선 관련한 걸로 해서 부품주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신만 올라온 거고 다른 종목들도 살짝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좀 다른 종목들은 좀 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GETS. 자, KGETS는 폐기물 관련한 종목이죠. 지금 보시면 요때 수급이 들어올 때 제가 KGETS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좋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고 1분기 호실적 때문에 이전에 한번 상한가를 갔었죠. 그죠? 이전에 상한가를 갔었는데 지금 얘네들이 왜 올라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왜 올라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특별한 뉴스는 없고요. HTS상의 특징주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KGETS도 계속 움직임이 나왔다. 그리고 수급 들어오는 거, 수급 보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티. 자, 그리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에 대한 수혜주로 지금 패션, 의류 쪽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세력의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으로 좀 밀렸으니까 요거는 내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그리티 같은 경우도 제가 장중에 보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 이거 수급 좋다, 수급 세게 들어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리티, 얘도 패션 쪽이죠. 의류 쪽, 패션 의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옵티시스. 옵티시스 산 갔다가 빠졌죠. 아, 옵티시스는 진짜 아까워요. 얘가 옵티시스도 오늘 상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보시면, 자, 옵티시스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살짝 눌렸다가 다시 상한가까지 바로 올라갔는데, 지금 상에서 마지막에 밀려버렸어요.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지금 옵티시스가 상한가고, 서진시스템, 그죠? 서진시스템도 같이 움직임 나왔고, 한빛소프트, 한빛소프트도 지금 여기 중간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후장에 물론 다 무너지긴 했지만 옵티시스 같은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최근에 이제 서진시스템이 많이 올라왔어요. 옵티시스는 지금 만원에서부터 지금 1,6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는 서진시스템이 아니라 선익시스템이네요. 비슷해서 그래요. 선익시스템. 자, 선익시스템은 11,000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27,000원, 얘도 지금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선익시스템과 아까 말씀드렸던 옵티시스가 메타버스 대장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월요일날 어떤 종목을 해야 될 거냐. 삼성스펙 4호로 하면 좋겠지만 이거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도 용기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단 SMCNC는 꽤 세게 올라왔으니까 보시고, 나머지 스펙들은 흐름 나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스펙은 6월 4일부터 발표되니까 내일도 하루 더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KGETS나 그리티, 이 옵티시스, 얘네들도 같이 한번 지켜보세요. 물론 상한가에서 좀 밀리긴 했지만, 상한가에서 밀리기도 했고 시장에서 시간으로 밀리긴 했지만, 얘네들도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며칠 전서부터 스펙에 관련해서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 지금 난리예요. 월요일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스펙이 언제까지 조용해질 것이냐. 예, 삼성 스펙 4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얘가 무너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예, 무너지고, 제가 장중에 방송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리딩을 해드리면서 최후의 포인트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서 대응하시고, 항상 수익 나면 챙기는 버릇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 5월 31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렸고요. 5월 28일 상한가까지 분석해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고요. 5월달도 이제 하루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요. 6월달도 모두 성투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